바나나님이 저한테 문자 하나 남겨주셨는데 아 씹새끼가 그냥 예의상 문자 보낸 건데 답장하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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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왜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진짜 이제 특파 이제 후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번 특파는 제가 처음으로 메이크업을 받고 가봤어요. 이제 메이크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메이크업을 좀 해드리면 좋을까요? 근데 이게 참 이게 민망해. 심지어 내가 이제 메이크업을 봤는데 옆에서 막 은별이, 양갱이 이런 애들이 있는데 막 아이돌 누구처럼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너무 민망한 거야. 결국 설명을 구태여 하는데 그것도 좀 민망한 게 그 있잖아요. 제가요 눈이 좀 슬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슬픈 일이 있었나 보구나. 어 알겠어요. 그 화장할 때 메이크업할 때 가장 추한 순간이 언제냐면요. 머리를 다 까! 거기서 이제 파운데이션 작업이 끝났을 때 얼굴이 진짜 새하얘졌을 때 메이크업 해주신 선생님이 저 근데요 팬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파를 갔습니다. 자 제가 누구누구 만났는지 사진으로 먼저 간략하게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 딸들하고 찍는데 애들이 메이크업을 받아서 그런가? 설렜던 게 있었어요. 너무 웃겨서. 아니 리얼 토크먼 아니야 이거?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겼지? 아니 자 오케이 애들 이미지 한번 챙겨줄게요. 메이크업 샵에서 받은 직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쭈르륵 이거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했죠. 코스프레 하시는 요민양님, 유은님, 임우정님, 여프 장원용 메이크업을 이날도 하고 왔나봐요. 진짜림님, 여기는 이제 아 누군지 함부로 밝힐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정지 풀리셨나요? 이분이 너무 웃겼던 게 마음에 안 드는 새끼 있으면 자기한테 말해라. 그 방송에 출연해서 정지를 시켜주겠다. 여기는 이제 깡패. 자 여기가 이제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인데 가제맨님이에요. 난 알아보지도 못했어. 왜냐면은 님들 때문에 제 시청자들도 자꾸 저희 형 편집만 하고 쳐먹기만 한다고 퇴출하라 그래요! 내 기억 속엔 저런 이미지였어요. 그러더니 와나나님이 번호를 물어봐 주시더라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가지고 내가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해가지고 와나나님이 저한테 문자 하나 남겨주셨는데 내가 특파 끝나고 나서 괜히 또 답장하면은 아 씹새끼가 그냥 예의상 문자 보낸 건데 답장하네 이럴까봐 답장은 안 했는데 그냥 번호만 친추했어요. 번호만 연락처 등록했습니다. 이 사진이 존나 어이없는 사진이거든요. 박지가 누가 형 찾는데 가보니까 웬 복면을 쓴 사람이 야! 너 여기 있었니? 머리가 검정색이 돼서 못 알아봤다! 저는 흑발을 하고 그 후에 레발을 4번인가 더 봤습니다. 나를 못 알아보는 것보다 복면을 쓴 저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게 더 정상적이지 않나요? 아 심지어 이러고 특파의 음식을 훔쳐가지고 집에서 박쥐랑 훔쳐 먹을 야식 먹고 있더라고. 스테이크 그냥 싹 쓰러다가 빨리 담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세범님 로봇형 여기 인형 있고요. 이때 좀 재밌는 게 많이 나왔거든. 세범님이랑 나랑 2대1로 인형 살찐 거를 존나 까는 부분이 있어요. 박효진 아빠 기분 나빠. 인형아 살쪄서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잖니. 너네 먼저 나와 지금. 이거 완전법 맞지? 아니야 그 면적이 차지하는 게 비율이 아니 물어보거든. 아니 물어보잖아. 아니 그리고 세범님이 나를 나도 어디 가서 어린 나이를 듣는 사람이 아니잖아. 어디 가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다. 근데 어 완전 응애네 응애 애기야 애기에서 내가 애기 취급을 받는다고 이렇게 앉으면서 응애 해봐요. 네 응애 하고 앉아서 앞을 보니까 대도라지 분들이랑 거의 뭐 불혹을 바라보신 분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여기 앉으면 애기? 맞죠? 여기 앉으면 애기가 되겠습니다. 앉을 때 응애하는 거 보면 안 돼요? 저기 앉은 사람들이 없는데 앉은 사람들이 맞지 않나요? 자 일단 이 모든 수많은 사진 중에 올킬 포인트 차밍조가 멀쩡한 얼굴을 하고 찍은 사진 인터넷에 없는 유물입니다. 사실상 한번 보도록 하죠. 보이죠? 슬픈 메이크업 지금 울었어! 하지만 울지 않았어! 트위치 파티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열었는지. 그런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아요? 나는 기대하고 있다니까? 갑자기 단상 위에 서수길 대표가 올라오더니. 어때, 우리 다 같이 해보려고? 하나, 둘. 일단 여기서 나눠준 아이템들이 뭐 있냐 볼게요. 이제 약간 설렜어. 트위치가 또 어떤 굿즈를 줬을까 하면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이게 오늘 쓰는 그 게임 쓰는 칩인가봐. 트위치 키리. 키리하고 칩이 닿였어. 그래서 나는 그냥 그대로 버리고 왔습니다. 저기서 칩 주는 거 씨발 존나 불길한 내용이야. 그 스티스 강에 동정 물고 죽는 거 뭔지 알아? 4년이어도 되는 건가? 어떤 거? 야, 먹자 먹자 뭔데? 이걸 먹어도 되긴 해. 빵대가리야. 안 담겨있네 씨발. 작가님, 어? 가위바위보 진 사람 여기 부스 뭐예요? 맛있는 척하기. 안녕하십니까 가위바위보. 왜 목말라? 목이 말라. 카메라 목말라? 카메라 그건 아니지. 네, 죄송한데 혹시 이것, 이것도 좀 찍어줄 수 있을까요? 네. 혹시 방송 중인데 잠깐 인사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여기 형이 있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셨어요. 나 이런 게 붙이는 건 깜빡했네. 그래서 안 붙이셔도 돼요. 김선님은 안 붙이셔도 될 것 같아요. 김은별님, 김은별님. 세동, 와 뭐야 그래서? 팬을 그렇게 대하는 거야 지금? 와 뭐야? 아 여기서 이제 실장님 안녕하세요. 어 실장님. 내가 아까 말했던 실물 탑 중 한 분 보면 벌써 얼굴이 엄청 작죠? 아유 반갑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 진짜. 이렇게 이쁜 여자 스티머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 게 있긴 한데. 그럼 이 개냐? 이런 새끼들만 보다가 친구 우리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갑자기 MC 하기. 가위바위보. 이거 기억하세요. 바로 간다는 너블. 뭐야? 자, 여기는 현재 트위치 파티 현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요. 아, 씨발 다 쳐다보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장치자랑 이분들이 보여줄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가시죠. 어, 뭐야? 아, 이거 메이크업 컨셉 있나요? 아, 아니요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더 이상 장원영? 장원영 아이유? 윈터 아이유 이런 거 없어. 윈터라는 말이 아니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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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고로시 잘한다. 이게 콤보야. 내가 진스타 때 윈터 아 이것저것 가스라이팅 해놔가지고 여기서 걸려든 거지. 아니 간다더니 갑자기 여자들하고 휘휘덕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곤란해. 나가는 아니, 길이었단 간다면서, 말이야. 간다면서 술까지 한잔하면서 지금 하하 씨발 어, 내가 의자왕이다. 왜 바닥에 앉으세요? 여기 지금 저희 다 앉아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꽃밭을 만들어놨는데 아니, 저는 은별이가 너 자리를 내 자리를 만들었어야지. 너 일어나. 네가 일어나야 돼. 죄송한데 손가락... 저기 앉으라고 지금 유장님께서 난간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틸다님이랑 유장 표정 보세요. 유장님 표정 보세요. 왜 난간에 안 앉아요? 왜? 아, 여기 좋은데 왜 안 앉아요? 한 번만 더. 아 꼬도 그래도 이거 하나 살려줬어. 카라미요. 가서 먹는 맛과 까운 사장님께서 어이가 없네 그냥. 자 안녕하세요. 여기 트위치에서 여푸라고 친구가 없어. 은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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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뭐라고? 은별아! 아 머독어에 있다고? 나 저기 머독일까 했거든? 진짜 머독이더라고. 저 방송이 끝나고 약 20분 뒤에 오늘 우리가 네 여자친구 만들어주기로 했어. 오. 너의 스타일 말해봐. 눈이 세 개. 어? 눈이 세 개. 아 있어. 눈이 세 개 있다고? 마침 있어. 마침 있어. 마침 있어. 기분 바꾸지 마. 기분 바꾸지 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카람이 네. 여자 사람 친구 만들어주기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 카람이와 친구가 되실 수 있나요? 아니요.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애 언제 해보려고? 언제 때가 되겠지. 우결 가기라도 내가 하나 가봐. 연결이었지. 그리고 이제 2차 술자리에서 카라미가 너무 취해가지고 옷깃 색깔이랑 얼굴색이 똑같아진 채로 집에 택시 타고 태워 보냈습니다.